작은 공장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골목.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발랄한 금속 조형물과 벽화들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 만날 수 있는데요. 차가운 쇠를 깎고 연마하는 철공장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이 동네 어딘가에 뜻밖의 예술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짐작하게 해주죠. 70-80년대의 물레동은 철판으로 사람 빼고 못 만드는 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속 가공 기술의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말, 값싼 중국산 부품이 밀려오고 철강 산업이 기계화되면서 철공소들은 경영난을 피할 수 없게 됐죠. 공장은 하나둘 문을 닫거나 떠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예술가들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홍대 상권이 발달하며 무섭게 치솟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면서 녹슬어 가던 철공소 골목에 전과 다른 생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숨겨져 있는 곳을 발견하는 느낌이 좋아서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예술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레동에 들어온 작가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크고 작은 선반들과 그림 액자, 그리고 정체 모를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곳. 용접용 보호장비도 걸려 있고요. 공구도 다양합니다. 열심히 사포질을 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금속으로 가구와 조형물을 제작하는 공방인데요. 3년 전, 김가람 작가가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금속 공방을 이곳에 연 이유는 물레동만이 가진 특별한 인프라 때문이었죠. 물레동 자체는 이제 지역 자체가 이렇게 좀 밀집, 그 철강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제 화물이나 그런 이제 큰 이제 차를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이제 뭐 5분, 10분 내로 그런 가공집이라든가 재료상들이 있어가지고 좀 쉽게 물건을 구할 수가 있고 가공을 맡길 수가 있어요.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자문도 많이 얻고 있어요. 낡고 허름한 공간에 매료돼 물레동을 자신의 작품 전시장으로 선택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출신의 화가 진 마이어슨 씨는 세계 여러 도시를 무대로 활동하던 중 지인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던 물레동에 반해 4년 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옛 모습을 간직하며 예술을 덧입힌 철공소 골목 특유의 정취가 그에겐 커다란 영감으로 다가왔죠. When I first saw Moulet, it reminded me of where I started my career, which is Brooklyn, New York. So the neighborhood I first had a studio in is called Dumbo, and it's right underneath the Brooklyn and the Manhattan Bridge. It's a very industrial area. So when I first saw Moulet Dong and I first walked into Moulet Dong, I didn't feel like I was in Seoul, you know? And that's really rare. You don't get that in Tokyo or New York or, you know, I've lived in Paris. It's really special. 현재 물레동에 자리 잡은 예술가들은 약 300명. 철공소라는 지역적 특색이 예술가들을 모으는 데 한몫했고 출사에 나선 사진가들을 비롯해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까지 물레동은 감성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골목의 시간을 모두 밀어내고 새 것으로만 대체했다면 이 부자연스럽지만 매력적인 감성을 아마 영원히 느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